아니, 시즌 바뀌더니 왜 이렇게 추워진 거요? 어디 보자. 외투를 하나 꺼내 입어야 되겠구만. 자, 오늘의 볼 존버는 무엇이냐? 공룡 길리 존버! 내 얼굴이 뭐 이리 무섭게 생겼냐? 바로 탭키를 눌러 인벤토리를 열어준 뒤 기괴한 녹색 가면과 위해를 가하는 물건인 벨트를 벗어준다. 완벽하구만. 이제 사전 준비는 완벽에 가깝게 끝났으니 본격적으로 장비의 기능을 확인해보도록 한다. 홀리 쉣! 뭐 합법적 길리잖아. 앉는 건 합격. 이번엔 엎드려보도록 한다. 이런 젠장! 신발을 안 신고 오다니 나갈까 말까를 내적 갈등으로 34,736회 고민한 뒤 맨발도 진흙 같아 보이고 좋네 뭐 라고 자기 위로를 하며 시작되는 게임에 참여해주도록 한다. 자, 이번 판은 우선 길리 공룡 옷의 이점을 살려 주로 불숲에서 지코리타를 하며 수억 년 전 잃어버린 엄마를 찾는 둘리의 심정으로 존버를 할 예정이니 시도 중앙에 표시를 해준 뒤 맵 끝에 다다라 냅다 뛰어내려 자기장이 정해질 때까지 중앙점 쪽으로 하염없이 날아가다 자기장이 정해지는 순간 맵을 켜 자기장 정 중앙에 표시를 해야 하지만 중앙이 딱 부트캠프이므로 대충 그 위쪽으로 찍어준 뒤 하나의 가벼운 민들레시가 되어 다시 하염없이 날아가주도록 한다. 어? 어? 하고 정신을 차려봤을 땐 이미 표시점을 개무시하고 지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사나이답게 수정을 쓱 해준 뒤 굴숲에 작지를 해주도록 한다. 일단 실전 테스트 1번 맨바닥에 엎드리기. 차... 기본 복장에 이 정도 위장력 이 정도면 아주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바로 이어 실전 테스트 2번 지코리타. 아, 이건 지우가 와도 못 찾는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했던가. 아,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편안. 그렇게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20대 의미 없는 헛잡거리로 시간을 버리고 있을 때 평범한 일상을 송두리째 뽑아버릴 작은 기적 하나가 눈앞에 떨어지고 있었다. 좀 더 감시를 확실시하기 위해 앞쪽 수풀로 자리를 이동하는 김계정. 좋아, 부트캠프도 싸우느라 정신없고 자기장이 바뀔 때까지 지켜보다가 바뀌는 순간 가서 길리를 먹어주고 제2의 노파밍 치킨 각을 놓... 저 새끼. 그러나 다행히 길리는 나오지 않은 모양. 하지만 날 괴롭힌 대가로 아주 허무한 최후를 맞도록 저주를 퍼부어주도록 한다. 그 순간 교전을 치르는 녀석 해치웠나? 아우, 살았네. 그렇게 잠깐의 유의를 즐기던 중 바뀐 자기장. 아하! 자, 침착기랑 김계정. 자기장이 세 번이나 걸친 건 익히 있던 일이야. 우선은 차분히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자. 1번! 1번, 따개비. 정황상 다음 자기장으로 잡힐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지만 따개비 특성상 지코리타가 많이 없어 금방 발각될 가능성이 있어 기가. 2번! 2번, 부트캠프. 그냥 존나 가만히 있어야겠다. 이쯤 되니 슬슬 눈에 보이는 자기장. 이 장소에 모든 걸 걸었다. 떡상 가자! 소리 벗고 반스 질러! 몇 초만 늦었더라면 우측에서 날아댕기는 종알들이 지금쯤 내 우측 전두엽을 꿰뚫고 지나갔을 경우 당분간 소법반은 하지 않도록 한다. 그 와중 다음 자기장까지 완벽. 주변에서 들리는 수많은 총소리 끝에 드디어 도달한 탑10. 승부는 지금부터다. 지금부터는 아프리카 칼라하리 사막에 서식하는 미어캣 마냥 높은 집중력으로 주변을 관찰해 아침 8시 일어나 나가기 전에 화장실 거울에 비친 흉악한 내 모습 마냥 각종 흉악한 무기를 들고 있는 적들 사이에서 생존을 할 수가 있다. 그러던 그 순간 다행히 큰 위험 없이 지나간 상황.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음 자기장을 기다리도록 한다. 아니, 그것보다 자기장이 더 중요해. 이제 다시 녀석에게 온 신경을 집중시킬 시간. 근데 어디 갔냐? 헬로. 야, 저렇게 입어도 저리 안 보이는데 난 진짜 안 보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다시 녀석에게 눈길을 돌린 순간. 아니, 또 어디 갔어? 뭐지 저 전보벌레는? 드디어 목표를 포착한 듯한 전보벌레의 움직임. 와! 아니, 먼저 쏘고 죽은 거야? 내 코가 썩잖아. 하지만 이번 판은 느껴진다. 자기장의 신은 나의 편을 들어주고 좋을까? 지금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다. 방금의 총성으로 본다면 이쪽 방향에 있겠지만 그렇다 함은 녀석은 자기장에 이미 인접해 있다는 거. 여기선 컨트롤을 누른 채 최대한 허벅지 쓸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자기장에 붙어주도록 한다. 우선 1차 목표는 눈앞에 보이는 이 불숲 도달해. 하지만 아직 자기장엔 못 미치는 상황. 다음 포인트에 도달하려면 반드시 녀석의 위치를 파악해야 한다. 길리 형이 왜 거기서 나와? 녀석의 위치 파악을 끝냈으니 사각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자기장 안에 들어가주도록 한다. 우매한 길리 녀석, 너의 그 불손한 녹색 복장이 천년 초록색인 이 몸을 이길성 싶으냐? 자신의 복장을 믿지 못해 연막을 피어 몸을 숨기는 녀석 따위에겐 이 김계정은 절대 지지 않는다 라곤 해도 녀석도 이미 자기장에 들어온 상황. 이번 마지막 자기장에서의 작전을 얼른 생각해내야만 한다. 안녕하세요, 저 유튜버 김계정이라고 하는데요. 저 죄송한데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해볼까? 그랬다간 저렇게 터지겠구나. 그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하다보니 어느덧 조여오는 자기장. 적에게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할 바에 난 끝까지 나답게 살다 가겠어! 차! 소리 벗고 마스 질러! 저 새끼 뭐하는 거지? 와!
소리 덮고 반스 질러 나의 겨드랑이 냄새를 맡아봐. 한 번 더 우, 한 번 더 야, 이렇게 우. 이 집은 또 치킨을 공짜로 주네. 없어? 이거 봐라, 아빠 1등 했다. 이 봐, 이 춤추고 있어. 그러게, 춤추고 있네. 이겨서 신난다. 아씨, 수류탄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왼쪽 나무나 오른쪽 나무 둘 중 하나인데 일단 던지고 보자. 아, 안 맞았나 보네. 아, 자기장 줄어든다. 나가는 순간 총 맞을 것 같으니까 구상으로 한번 버텨볼까? 소리 벗고 반스 질러. 깍. 어? 아니 뭐야 저 원숭이 새끼. 끝.